드디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맥주가 나왔습니다. 169.5초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게 마케팅적인 건데. 그래서 김혜수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꼭 김혜수 가셔가지고 추천하고 드시면은 얘를 드셔버릴 거야 하는 애 얼굴은. 안녕하세요. 효모 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선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릴레이 시음을 이어나갈 거예요. 네. 기네스 스타워트와 플러스 런던 포터를 비교 시음 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맥주가 나왔습니다. 어떤 건데요? 포터입니다. 포터. 그러면 만재 씨는 포터를 평소에 좋아하시나 봐요. 예, 네, 그렇습니다. 편하게 마실 수 있으면서 과하지 않은 포터 맥주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포터가 뭐예요? 포터는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어두운 색의 에일 맥주예요. 런던 부두가의 짐꾼들이 주로 마셨다고 해가지고 포터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우리나라에 짐 많이 싣고 하는 트럭, 그것도 포터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포터예요? 너무 아재인가? 어이가 없네. 그러면 그 영국에서 왜 그 제가 좋아하는 해리포터, 예. 약간 그 포터랑도 뭐 연관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철자가 달라요. 아. 예, 그래서 크게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포터의 맥주 이름을 장난스럽게 이제 양주장에서 지을 때, 네. 해리포터라고 한 맥주는 몇 개 봤어요. 아, 이게 있구나. 그러면 스타우트랑 포터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맥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단골 질문이에요. 이 외국 사람들도 궁금해가지고 많이들 구글에다가 뭐 디퍼런스가 뭐냐, 이제 포터랑 스타우트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많이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일단 시음을 진행해 볼까요? 네. 일단 같은 탄산 버전인 기네스 오리지널과 플러스 런던 포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아마 얘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런던 포터 드실 것 같습니다. 잠깐 쉬어야지. 이제 정신 들어가요. 좋습니다. 이번에 잠깐 왔어요. 네. 3번 두 개를 대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기네스 오리지널부터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해요. 이거는 저번 주에 먹어봐서 그런가? 이거는 뭔가 뭐지? 그냥 잠시. 확실히 탄산기는 없네요. 탄산기는 네. 없고. 많지는 않아요. 네, 좀 저한테는 약간 무거운 느낌? 묵직한 느낌? 이면서도 또 그렇게 엄청 무겁지 않고 제가 느낄 땐 그렇거든요. 임페리얼 스타우트급은 아니죠? 네네네. 네. 근데 조금 이제 달고 고소한 느낌이 좀 있는 네, 편인데 맞아요 맞아요. 네. 일단 색상이 어둡거나 검은 맥주들은요 기본적으로 네. 흑메가가 첨가되어서 나오는 결과예요. 흑메가가 레시피에 다량 포함되면은 맥주를 어둡게 만들면서 특유의 초콜릿이나 커피, 탄맛 등을 부여를 합니다. 포터는 약 3,400년 전부터 영국에 존재하던 다크 에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의 강한 버전으로 나온 것이 스타우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터에 비해서 알코올 도수나 흑메가 맛이 더 짙게 나타나는 제품들이었죠. 그렇구나. 그럼 방금 스타우트가 더 센 거라고 했는데요. 네. 근데 기네스 스타우트가 제가 알고 지난 방송 4.2도라고 했고 근데 런던 포터는 보면 5.4도거든요. 근데 포터가 더 높은데? 네, 그 스타우트의 시작은 그러했으나 네. 이제 시류가 점점 밝고 가볍고 청량한 맥주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완전 반대 성향의 스타우트, 그러니까 가볍지도 않고 색상이 밝지도 않고 뭐 마시기 편하지도 않은 스타우트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대중이 원하는 쪽으로 바뀌었는 거예요. 네.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긴 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네스 오리지널이나 드래프트는 그런 변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네스에서는 고풍미의 스타우트들을 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네스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라는 제품도 있고요. 3-4년 전에 국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었던 한정판 기네스인 더 1798. 제가 네. 사면 덕이라 했는데 29,800원 아직도 네. 기억나. 내가 두 개 남았는 거 마지막으로 네. 딱 사왔어요. 저도 하나 사서 먹었습니다. 두 분 다 성공하셨네. 네. 9도예요 저 제품도. 그러니까 어쨌든 두 제품 모두 7도가 넘는 스타우트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기네스가 요 두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스타우트들이 있는데
이제 고풍미의 스타우트들이 있지만 이제 마트나 편의점에는 많이 안 들어가서 이제 보통 전문 맥주 샵에 가야지 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스타우트랑 포트를 알코올 도수의 높이로 순서 얘는 스타우트 얘는 포트라고 정하기에는 좀 의미가 없어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런던 포트와 기네스의 사례에서 봤듯 분명 책에서는 스타우트가 포터의 강화 버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네. 왜 되려 스타우트인 기네스가 도수가 포터보다 더 약하지 라는 혼란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실히 현대에 들어서는요 임페리얼 혹은 더블 이런 스타우트급이 아니라면 네. 항상 스타우트가 포터보다 도수가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타우트랑 포터는 이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수에서는 그렇지만 네. 이제 탄맛이나 쓴맛 등의 강도에 의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우트는 흑메가의 탄맛이 좀 더 세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네. 포터는 순하게 드러나는 편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흑메가 맛이 빡센 맥주가 스타우트, 네. 은은한 게 포터라고 생각하시면 은은한 게 포터. 예. 은은한 게 포터. 예. 그러면은 염소 그려진 왜 그 체코의 코젤? 예. 그거 아, 있잖아요. 그 계피 이렇게 발라먹는 네, 거. 네네네. 예. 그것도 포터인가요? 그렇죠? 아닙니다. 코젤은요 어두운 라거 맥주라 포터는 아니에요. 포터는 에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유사한 부분은 있어요. 이게 흑메가 맛이 거칠게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코젤 다크 라거와 포터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일이냐 라거냐는 좀 다른 부분이 예,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포터는 보통 순한 초콜릿이나 카라멜 느낌의 견과나 구운 비스킷 등등의 고소한 맛도 함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극적이기보다는 포근한 느낌이 드는 편이죠. 그래서 마시기 부담스럽지 않지만 맛이 비어있지도 않은 또 도수나 풍미를 봤을 때 너무 세지도 않은 그래서 중도를 잘 지키는 맥주가 포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터는 또 영국에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영국에서 기원한 거고 네. 현재는 대중맥주 회사나 크래프트 맥주에서 할 거 없이 상당히 많은 양조장에서 포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수제 맥주 회사들에서도 많이 취급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먹은 런던 포터가 그 포터의 원조격인 맥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양조장들 중에 하나가 영국 런던에 소재한 전통 영국 에일 양조장인 플러스예요. 그리고 이제 기네스 보면은 이제 하프 문양이 있어요. 하프 악기 있잖아요. 하프 문양이 아, 있는데 맞아 맞아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그죠? 있죠. 네, 하프 문양이 있는데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게 하프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프가 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하프를 처음으로 발명하고 사용한 데가 유럽에서 아일랜드래요. 이전에 뭐 그리스나 이런 데 헤르메스 있잖아요. 헤르메스가 이제 하프를 쓰긴 했는데 네. 전통 하프를 만든 데가 이제 아일랜드고 그걸 이어받아가 기네스가 썼는데 이제 아일랜드가 원래는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네. 그 1900 초반에 이제 21년인가 뭐 그때 이제 독립하면서 그 하프 문양을 쓰고 싶은 거예요. 기네스한테 야 나도 좀 쓰게 해줘 이러니까 이제 상표 등록이 기네스로 되었으니까 나라에서 원하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서 쓰게 해줬는데 기네스에 쓴 하프랑 아일랜드에서 쓰는 하프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을 틀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알면 잘난 척 하기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제 기네스 하면은 위젯이라고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특허가 돼 있고, 이제 기네스가 생각하는 맥주가 과거에는 탄산만으로 공급을 했는데, 이제 질소를 여니까 더 크리미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니까 그걸 이제 개발했는데 빈 위젯을 넣고 질소를 여면 질소가 탄산보다 100분의 1 정도로 액체에 안 녹는데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질소가 갈 데가 없으니까 막히니까 그 위젯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다 딱 뚜껑을 오픈하면은 그 들어가 있던 게 압력 차이가 꽉 나오면서 진정한 그렇게. 예 기네스가 탄생하게 만든다더라고. 그리고 이제 기네스를 이게 서징이라고 이렇게 색깔이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2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분은 2미닛 하니까 막 아니래요. 엄청 찐빠르죠. 찐빠르 해주나 어쨌든 그러니까 119.5초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게 마케팅적인 건데 그래 그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완벽한 맥주가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는 속담이
기다리는 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기네스에서는. 뭐 오늘 요 정도만. 기네스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 꼭 아일랜드 꼭 가셔가지고 딴 거 안 봐도 돼. 기네스 가셔가지고 7천 가가지고 드시면은 어, 여기까지. 진짜 가고 싶어요. 어, 꼭 가셔야 돼. 비행기 요금도 5만 원 갑니다. 런던에서. 꼭 가보셔야 돼요. 기네스 호수도 있어요. 아일랜드 가면 꼭 가보셔야 돼요. 저 꼭 가겠습니다. 진짜. 몇몇 잘하는 기네스 집 가면은 이제 거품 막 올라오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얼굴 이렇게 사진 찍은 다음에 이제 거기 거품이 또 인쇄도 해줘요. 진짜? 네. 대박이다. 진짜 한국에도 있어요? 네,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아, 한국에도 네. 해주는구나. 네. 아, 저렇게. 근데 내 얼굴도 해주네. 얼굴도 네. 해주고요. 못 마실 것 같아요, 저렇게 해주면. 어. 이태원에 가면은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어디 가면 해준다는 거 정보는 남겨놓을 테니까 가서 꼭. 얼굴을 얼굴. 남긴. 아니면은 꼭 얘를 부셔버릴 거야. 하는 애 얼굴을. 찍으면. 영국이 맥주로 유명한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나 체코 이런 데가 더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왠지 영국에서 하면은 맛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 영국 맥주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네. 다음 시간에 런던 포트랑 비교할 맥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영국식 페일에일 하나, 비터라고 불리는 페일에일 하나 가지고 와서 비교 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우, 실망한데. 네. 채 맥주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느낌상? 네. 아, 알겠습니다. 모델 되겠는데? 언제든지 섭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좋았다면 좋아요, 네.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부탁드려요.